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자, 익명으로 법정 소란 사건. 아, 제목으로는 약간 그만 갈 수 있을 만한. 아는 누나가 정신전문병원에서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증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가끔 법원에 피해자 증인으로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지난달에도 법원에서 출석 통보장이 날라와서 법정에 서게 됐대요.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증인석에 앉은 누나는 증인 선서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착석을 했는데 판사님의 표정이 심각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누나에게 물었어요. 증인, 주민번호로 대보세요. 주민번호. 누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주민번호를 더듬거렸어요. 아, 네? 아, 주민번호... 아, 8512... 03235... 그래서 판사님이 더욱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이게 주민번호를 잘 모르십니까? 그럼 주소를 좀 불러보세요. 누나는 더 당황해서 더듬더듬 최근 이사한 주소를 불렀죠. 그런데 하필 주민등록증에 예전 주소만 적혀있던 거예요. 판사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신분증에 있는 주소랑 다르네요. 증인, 신분증 위조하면 어떤 벌 받는 줄 압니까? 최고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원래 신분증 주세요. 누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고 그건 제 신분증 맞는데요. 위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판사는 더욱 흥분하며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사진 보세요. 그게 어딜 봐서 증인입니까? 네? 원래 신분증 얼른 가져오세요. 이거 가져가고요. 이게 어딜 봐서 당신이야 지금. 누나는 우는 상태로 계속 말을 했어요. 판사님, 이 사진 저 고3 때 찍은 사진이에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못 바꿨어요. 이게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나의 고3 때 모습은 흡사 우피 골드버그를 닮았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22kg 감량하고 그냥 여자 얼굴이 되어 있지만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신분증을 보시더니 살짝 당황하며 그래요? 증인 혹시 성형했습니까? 그리고 누나는 여전히 울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했습니다. 저 맞아요. 그 대답을 들은 검사와 변호인 판사님 모두 갑자기 웃음이 빵 터졌대. 웃던 판사님이 사례가 걸려서 한참을 말씀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 법정은 10분간 휴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야, 요거 약간 저는 9만 원이요. 전 8만 원이요. 사실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8.5에 가깝거든요. 이 사실은 8.5냐 네, 6이냐야 9만원 이상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오늘 또 당사자분도 앞에 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만 구드리겠습니다. 9만원.